반지의 제왕 골롬은 한때 네모로 불려졌다. 이거는 좀 특이한 정답이라면서요? 정말 특이해요. 정말 특이해요? 정말 특이하고. 근데 영화 안에 정답이 있었습니까? 영화 안에는 정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때,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식 명칭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막 어려운 말이 아니고 네. 되게 쉬운 말이죠. 별명처럼. 그렇죠. 대머리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아 골룸은 한때 이티?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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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의 그 캐릭터를 대머리 이티가 남기고 간 동생 아 근데 동생만 남은 거야. 골룸의 행동을 잘 한번 생각해보면 정답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 부가 설명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네. 반지의 제왕은 영국의 작가 J.R. 톨킨의 3부작 소설이에요. 예? 1, 2편이 1954년, 3편이 1955년에 출판되고 10억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영미 문학의 10대 걸작에 뽑혔던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 자체로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1950년대 나온 책이니까요. 아, 뒤늦게 이름이 붙여진 건가 보다. 영화로 요즘 만들어졌을 뿐이지. 골룸이 네. 기침을 컬럼컬럼 해서 골룸이잖아요. 콜록? 콜록? 콜롬보? 콜록!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멍멍 우리나라 멍멍 하는데 딴 나라에서는 바우하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러면 영국 유학했던 우리 홍록희 씨 영국에서는 제 책을 뭐라 그럽니까? 영국에 저 책 아이 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유추해가는 과정이 정답에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요? 그러니까 어떤 의성어가 나. 그러니까 뭐 의성어일지 의태어일지 어떤 단어일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네. 뭘 딱 힌트를 드리면은 바로 알아차리실 수가 있거든요. 제 책이랑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제 책이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가지고 뭔가 그런 좀 우리의 것, 뭔가 토속적인 것 뭐 이런 걸 좀. 고르무. 아니 황세영 씨 아나운서 후배 왜 그래요? 고르무는 뭡니까? 고르무라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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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한번 볼까요? 네. 골룸은 한때 네모로 불려졌다. 딸꾹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반지의 제왕의 골룸은 한때 딸꾹이로 불려졌다. 잘 보세요. 번역을 하니까. 특유의 말투와 몸짓으로 사랑받는 골룸. 정말 딸꾹이로 불렸나요? 네, 사실이고요. 1978년도에 만들어졌던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요술반지라는 제목으로 그때 골룸의 캐릭터가 국내에 이제 맞게 캐릭터 이름이 딸꾹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2004년까지 총 3편이 제작되어 숱한 화제를 낳았던 영화 반지의 제왕. 1978년에 이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는데 그 제목은 요술반지. 좀 무섭게 만든 거야. 당시 홍보 전단지를 통해 만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화 영화를 보잘것없게 만든 새로운 만화. 신비의 화면, 들끓는 감탄. 대단한 호평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만화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주인공 포르도입니다. 난쟁이적 특유의 커다란 귀와 강인한 눈매가 꼭 닮은 만화 속의 포르도. 70년대 후반에 나온 애니메이션. 최강의 검사로 다소 매서운 눈빛의 아라고. 나다! 만화에서는 다소 개그맨 정준하 씨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내가 알아보 여성 팬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레골라스. 꽃미남이죠? 레골라스. 이름이 조금 다른 레고라스지만 뛰어난 활솜씨의 긴 머리까지 지금과 꼭 닮았습니다. 얘도 낫다! 그렇다면 컴퓨터 그래픽의 백미라고 칭송받는 골룸은 어떨까요? 자. 이름은 분명히 딸꾹이. 생긴 게 좀 귀엽습니다. 이 작년 영화 보신 분들은 걸음걸이, 기억나실 거예요. 목소리, 그죠? 영화 속의 골룸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 진짜 비슷하다. 근데 눈, 동공이 너무 작아.
뒤에 쉿소리와 기침 때문에 이름 지어진 골로. 이 장면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딸꾹이라 불렸다는데. 1978년 미국에서 제작된 이 만화영화는 164명의 만화가가 2년 동안 제작한 작품으로 만화와 실사를 합성. 영화 못지않은 스케일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호평받는 반면 110여분의 영화 반지의 제왕의 1, 2, 3편에 이르는 내용을 담아 허술한 스토리라는 악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이미 1978년에 만화 영화로 만들어졌었다. 와, 이건 진짜 새로운 정보네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하면 거창의 거창한 느낌이 딱 드는데 그렇죠. 요술 반지하니까 그렇죠. 귀엽고 그러네요. 골로만가 괜찮은데 딸꾹이 하니까 동네 후배 같고. 그래서 야 딸꾹이 너무 귀여워 엄마. 형 나 놀러 가. 그 딸꾹이 같고. 너무 귀여워요. 정겹죠. 네. 우리 반지의 제왕 역사를 알아서 오늘 이거 만점. 기대할만한데요? 괜찮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딸꾸기. 박사님이 자꾸 토속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한 게 딸꾸기였고 왜냐면 네. 저희 동네에 정말 딸꾸기라고 있었어요. 뭐만 먹으면 맨날 훔쳐먹어가고 딸꾸다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별점 5개 기대하면서 평가 받아보겠습니다. 네. 골룸은 한때 딸꾸기로 불려졌다. 빛나라 지식의 별! 과연? 갑니다! 하나 둘 좋아, 느낌 좋아. 셋! 넷! 골룸은한테 딸꾹이로 불려졌다. 별점 4개만 좀 아쉬웠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좀 아쉽다. 네. 딸꾹이. 딸꾹이. 딴 거였으면 괜찮을까? 껄럭이 뭐. 껄떡이면 나. 껄떡이 좋다, 껄떡이. 껄떡이 되는 응삼이 뭐 이런 상태다. 응삼이 아까운데? KBS, KBS, 한국방송 사랑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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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